네,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특집으로 오늘 꾸며졌는데요. 오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승우 센터장 함께 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유명한 분이시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총괄하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을 좀 오랫동안 담당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요 분야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섭외를 하셔가지고 오늘 또 이데일리에 이렇게 아침 일찍 좋은 시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 증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는 내년도 이제 경기 그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은 또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상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아직 그 애널리스트들의 기업이 이 추정치 하향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코스피 예상 영업이익이 약 255조 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추정치가 285조 원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세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이 정도 숫자는 좀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저희 판단이 좀 있어서 지금 주가 상태는 굉장히 좀 바닥에 가깝긴 하지만 완전히 지금 바닥을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년에 실적 추정치는 다시 한번 하향 조정된 상황인데 반도체 업종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익 추정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사실 그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산업에서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요. 네. 내년도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으면 사실 이익이 증가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익이 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보다 좀 많이 안 좋게 봐가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해서 한 25%에서 30%,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한 40% 정도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 시장 안에서 한국에서 가장 수출이 잘 되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거는 반도체는 당연히 그 플럭추에이션이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네. 과거에도 보면은 이익이 연간에 절반 이상씩 그 감소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30% 이익이 줄어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네. 오랫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봐보신 분들이라면은 세계 경기 둔화하는 국면에서 그 정도 이익 감소는 사실은 오히려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정도로 저는 오히려 좀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리서치 센터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퀀티파이드 된 모델 자체가 장기적으로 조금 부재한 상황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 투자가들은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에 그런 낮은 밸류에이션의 어떤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DRAM 가격 하락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또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먼저 수요단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반도체 수요가 사실 예전 같은 모델로 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세트 수요는 올해 상당 부분 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그 칩 수요 자체는 비교적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과거 우리가 30년 동안 이어졌던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이런 모델이 이제 깨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인더스트리 전체의 재고 레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전 재고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기존 원래 저희가 예측했던 수요 모델 플러스 재고 모델이 거기 합쳐져서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충분한 데이터가 없고 과거에 재고를 저희가 회사들이 잘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을 보면은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재고는 상당히 높아졌고 수요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하반기 특히 이제 연말 정도쯤 가게 되면은 상당 수준의 재고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수요보다 실제 수요보다 주문이 좀 줄어드는 이런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연초부터 그러니까 심지어는 작년부터 올해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긴 어렵다라고 봤는데 올해 앞부분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불확실해진 이 경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요가 오히려 좀 더 증가한 부분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연말로 가면서부터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또 센터장님께서 작성을 하신 리포트를 봤어요. 저희 어제 이데일리 1시 프로그램에도 나갔던 이 리포트인데 보니까는 이 구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오히려 바텀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 오히려 좋은 상황이다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좋은데 좋은 게 하나라도 나오면은 앞으로 더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제 저희가 그 반도체 그 디램 업황을 좀 보는 거는 네. 지금 사실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준금리가 그렇죠.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한 거는 과거에 한 30년 동안의 기준금리와 이제 디램의 그 상관관계를 좀 분석을 했어요. 거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기준금리가 다 올랐을 경우에 그 시기를 전후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점점 그 반영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데요. 해서 디램이 피크 아웃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디램 그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중에 제가 봐서는 디램 매출액이 피크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결국 피크 아웃을 보게 되는 상황이고요. 피크 아웃을 보게 되면 사실 주식을 못 삽니다. 오히려 바텀이 보여야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바텀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바텀이 빨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히려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된다는 거죠. 금리를 더 빨리 올려서 빠르게 피크 아웃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디램 매출액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이 나오면은 투자자들은 이제 바닥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바닥을 기대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주식을 사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좋지 않은 경기 지표가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좀 이상한 그 딜레마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 네, 어쨌든 간에 뭐 인플레이션이랑도 연결이 되겠네요.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서는 금리를 또 빠르게 인상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업종도 역시나 잘 볼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결국에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뭐 언더슈팅 구간이다,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 두 기업들의 뭐 흐름이나 뭐 전체적인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언더슈팅이죠. 네,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회사의 그 펀더멘탈과 뭐 경쟁력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적중 주가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업황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 그다음에 아직 애널리스트들의 어닝 조정치가 하향 조정이 안 됐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네. 투자자들은 오히려 좀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 어닝 실적 추정치가 조금 하향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실적이 좀 줄어드는 구간이 한 분기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제 그다음에 조금 안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1월 달에 이제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이제 그 실적이 확 나빠졌어요. 확 나빠지고 그 이후로 계속 더 나빠졌거든요. 사실 실적은. 그런데 주가는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 PBR로 1배 정도를 약간 하회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내려갈 데 없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실적이 조금 둔화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두 회사 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언더슈팅 한 거 맞습니다. 맞고 굉장히 좀 저도 뭐 장기 투자자들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올라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단기적으로 조금 그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버텨내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언더슈팅 구간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뭐 시청자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물론 같은 업종 안에는 묶여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두 기업이 결국에는 영위하는 사업은 살짝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는 SK하이닉스가 메모리 퓨어플레이어로 상승 여력이 삼성전자보다는 더 클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은 센터자회님께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시장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떤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뭐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뭐 비슷하고요. 네. 사실 비슷하고요. 이제 뭐 하이닉스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좀 더 낮기 때문이죠. PBR 1배로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빠질 여력은 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사실 삼성전자 주가도 결국은 메모리 여파에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나머지 조금 부가가 되는 거는 사실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삼성전자 그 실적이나 주가에 있어서 이제 스마트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주가의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반도체만 놓고 딱 봤을 때 삼성은 하이닉스에 비해서 파운드리라는 이제 또 다른 칼자루가 하나 더 있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고 하이닉스가 이제 싼 거는 맞지만 이제 저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재고 자산이 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인텔의 그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재고 자산이 아주 단기간 내에 이제 좀 급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황이 좋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하반기부터는 디램이든 낸드든 특히 이제 낸드 가격이 3분기부터는 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금씩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재고 굉장히 많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역대 최대 수준으로 많은 수준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재고 평가 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개선에 조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안에 그렇게 뭐 처리가 된다는 거죠? 1분기의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재고자산이 지금 하이닉스가 10조 원이 좀 넘거든요. 10.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매출액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역대 최고 수준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에는 사실 그동안 파운드리가 올해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별로 도움이 안 됐는데요. 뭐 지금 뭐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 이제 좀 바텀 아웃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은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이 재고가 조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비슷하게는 보고 있지만 이제 굳이 뭐 손을 한쪽을 들어달라 이제 이렇게 물으신다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좀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새로운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짚고 왔고 반도체 안에서도 사실 소부장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사실 최근 들어서는 소재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반도체 기술이 이제 물리적인 그런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신소재에 대한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많이 했고요. 국산화 그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국내 괜찮은 소재 업체들이 많이 생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뭐 저희가 소부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 회사들도 이제 결국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위에 두 형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가 조금 그 주가가 분발을 해줘야 그거에 따른 역시 순풍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일단 IT 투톱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딱 떠올리시거든요. 소부장도 사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텐데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을 또 주로 뭐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소재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재와 장비 그 두 분야를 놓고 어떤 매출액 추이를 쭉 보면요. 장비의 매출 성장률도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비의 난이도, 물론 이제 소재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물리적인 그런 어떤 한계에 계속 봉착을 하게 되면서 이 첨단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최근 뭐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런 무역 갈등 이 이슈 이후로 소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장비는 이제 그거만큼 수혜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삼성이 뭐 얼마 전에 450조 투자를 뭐 발표하기도 했었고, 뭐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계속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장비주들 중에서도 이제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비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는 이제 마찬가지로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장비 주식은 이게 주가가 반영될 때, 그러니까 소재는 비교적 좀 꾸준하게 반영되는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장비는 보통 이제 주가가 한 번에 이게 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다리시기가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시장에서 소외되고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조금씩 조금씩 그 주식을 모아놓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센터장님께서는 조금 시총이 큰 종목들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작은 종목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당연히 이제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그래도 뭐 큰 종목들이 조금 안전할 그렇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정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텀 아웃의 시그널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작은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제 언제 올지는 제가 이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D램 매출액이 그래서 빨리 피크 아웃을 해서 내려간 다음에 한 두세 달 정도 그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제가 볼 땐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가 뭐 언제인지 뭐 특정 못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를 대비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뭐 장비 주식들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 이제 좋은 장비 주식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들을 조금씩 지금 담아 놓으시면은 뭐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세부 사업부 중에서는 사실 장비 쪽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뭐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소재와 장비 어느 쪽이 과연 더 장기적으로 더 좋은 그 성과를 보였는지 이걸 보면은 사실은 장비가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소재는 안 좋다는 얘기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소재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최첨단 그 신기술이 적용된 그런 소재들은 굉장히 고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또 훨씬 더 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소부장까지 함께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이성우 센터장님께서는 일단 뭐 피크아웃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그다음부터 시장이 좀 움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